작가님은 이제 꿈을 꾼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꿈을 꾼다는 거는 이제 계속 나를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내가 사실은 꿈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누구나 내 마음속에 다 꿈은 있지만 네. 내가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한 채 내 네. 꿈이 뭘까 생각을 못 하고 사는 것 뿐인 거지 꿈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본인이 네. 발견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꿈이 뭐야? 네 꿈이 뭔데? 네. 이렇게 물어보면 저 사람 4차원 아니야? 갑자기 무슨 먹고 살기가 되게 편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그쵸, 그쵸.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네, 많거든요. 많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사실 뭐 직장, 뭐 정말 좋은 연봉 이런 것도 물론 다 좋아요. 네. 다 좋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네, 그쵸, 그쵸.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네. 내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네. 작은 꿈부터 되게 꾸면서 내 인생의 주연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작가님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네. 내가 이제 꿈을 꾸는 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제 메시지를 되게 전해주고 싶거든요. 아까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되게 네. 얘기 많은데 일단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현재 많은 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었던 저와 같이 지금 어른이 됐고 부모가 네. 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의 결핍이란 게 굉장히 많이 심하실 겁니다. 심해서 이제 정말 내가 이런 외로운 인생 정말 인생 풀리지도 않는 것 네. 이런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사지 마시라고. 시간은 솔직히 한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네. 이렇게 다 극복을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되게 많은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책을 되게 많이 써서 많은 분들한테 되게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책에서 이제 누구나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잘 공감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그래서 약간 뭐 재테크도 막 하고 주식도 하고 왜 경제적 자유로 이루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만 행복해질 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맞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네, 사실은. 네. 이유가 없이 저도 사실 예전에 행복하려면 아까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네. 뭐 있어야 되지 대학병원 않을까? 대학병원 가야지. 그렇죠. 사실 그게 다 조건 내가 대학병원에 가야지 내가 행복한 네. 간호사가 되는 거지. 그쵸. 이런 작은 병원에서는 행복이 없어라는 그쵸, 생각을 그쵸. 되게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네. 힘들게 노력을 했었던 부분도 네. 있었죠. 있었는데 막상 제가 대학병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제 누구나 네. 욕을 하는 저거 이상한 요양병원이라는 네. 곳에 막상 가서 이제 노인들을 제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아, 정말 그 대학병원이란 타이틀, 어마어마한 돈, 그런 것들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었구나. 거기 그 대학병원 일하면서 당연히 연봉도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고, 그쵸. 나 오늘 병원 다녀. 뭐 그쵸, 채팅을 그쵸. 할 때도 그쵸. 나 오늘 병원 다니잖아. 이렇게 그쵸. 조금 어깨 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돈도 많이 받고 어느 병원이라는 그게 있더라도 네.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는데 요양병원에 가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돌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대학병원에 비해서 페이도 엄청나게 정말 네. 작은 돈을 받고 살고 네. 다른 어떤 누군가는 그런 요양병원에 왜 다니는 거야? 되게 업신여김도 되게 많이 받고 네. 보호자들도 되게 많이 무시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거기가 행복했어요. 요양병원 행복했고 사실 누구나 이제 행복할 수 있는데 비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행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뭐 아파트 되게 좋은데 뭐 압구정 뭐 정말 네. 이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가서 살면 물론 좋지만 사실 저 정말 가난한 동네에 빌라 살아도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정말 되게 소탈한 작은 음식 같은 거 뭐 싼 음식 먹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인 거지. 압구정 현대 뭐 저런데 되게 비싼데 가서 맨날 가족들끼리 싸우고 이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 진짜 그 딱 간호사 비교해 주시니까 뭐 페이도 더 낮아지고 객관적인 조건도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양병원 있어도 행복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체 행복이란 게 어디서 오는 건가?
행복은 본인 마음에서 오는 거죠. 행복은 내가 마음에서. 네. 내가 아까 어르신들, 노인들을 돌보면서, 네. 아, 우리 엄마 같다. 네. 이제 우리 아빠 같다. 정말. 이렇게 케어를 하고,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네. 이제, 예쁘다고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왜 추운데 이렇게 입고 다니냐고, 네. 맨날 목도 이렇게 감싸주고, 화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어디 뭐 여시같이 다니냐고,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제 살아가면서 아빠조차도 저한테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시험은 봤니? 숙제했니?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네.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아이고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돼. 네. 이렇게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는. 네.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인 거죠. 마음의 행복인 거죠. 그 마음에서 이제 행복이 나오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이제 처해진 내 현실에 대한 만족감인 거죠. 만족감. 내가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사실 내가 가난한 아파트 조금 있잖아요. 브랜드 아파트에 누구나 가고 싶잖아요. 그쵸. 저 정말 좋은 네. 곳에 아이 학교도 좀 잘 보낼 그쵸. 수 있는 이런 곳에 보내주고 싶지만 내가 지금 만약 처해진 곳은 내가 뭐 정말 저 경기도 외곽에 가난한 몇 천만 원 정도의 빌라에 내가 살고 있어. 그렇더라도 나는 여기서도 난 우리 아이들이랑 너무 행복하고 우리 신랑이 너무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체가 행복인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만약 나는 저기 경기도 강남에 서울의 강남에 가 살고 싶은데라고 끝까지 비교를 한다면은 내가 처해진 상황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내 현실에 대한 만족감인 거예요. 야, 근데 그렇게 참 약간 스님들이 하는 말씀하고 비슷하긴 한데 맞아요, 아니, 그게 맞아요. 아니, 알면서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쉽지 않죠. 아니 뭐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똑같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대학병원 가서는 4천만, 5천만 받았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뭐 요양병원 가서 2천만, 3천만 받는다고 하면은 야, 나 똑같이 일하고 아니 어쩌면 더 일을 많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말하는데 페이는 적어지고 무시당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안 좋아졌어. 이게 더 행복해진다는 게 참 모순적인 게 한 것 같아요. 참 이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 네. 되게 많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 정도 월급밖에 못 받고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람 되게 많죠. 네. 근데 저는 되게 그런 분들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불만족스러우면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곳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딱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든 갈 거야. 그냥 노력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사장이 우리 일만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돈은 콩알같이 주고 네. 나는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서 하찮은 대우받으면서 그래서 더 답답한 거죠. 여기가 하찮게 느껴지면 본인이 하찮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기가 하찮게 느껴지고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나가야 된다고. 본인이 행복을 찾아서 가야죠. 누구나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노력을 하지 않고 컴플레인만 계속 하냐고요. 그것만큼 되게 못난 인생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비관적이에요. 그게. 아 여기까지 들으니까 작가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결국에는 마음과 꿈 이 두 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셨구나. 그쵸. 그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자살이나 이제 공황장애, 외로움 뭐 이런 이제 작가님이 겪은 이제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계신 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지금도 사실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이 힘들죠. 되게 많이 힘든데 저는 사실 이제 자살을 하고 나면은 죽은 사람만 손해거든요. 죽은 사람만 손해고 제가 옛날에 이제 병원에 이제 그때 제가 병원에 중환자실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척추 쪽에 손상이 이제 돼서 오신 아저씨가 한 명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살한 거죠. 자살을 하려고 이제 고층에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운이 좋았으면 죽었겠죠. 근데 운이 나빴으니까 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분이 십몇 층에서 떨어지는데 팍 떨어지지 않아요. 네, 네. 몇 초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떨어지면서 생각이 들었대요. 네. 아, 괜히 떨어졌다. 나 조금만 더 그냥 괜히 떨어졌다. 그냥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네, 네.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이미 이제 머리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운이 없게 살았어요. 살아서 평생을 이제 사지마비로 사셔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쵸.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죽으려고 생각이 들 때 뛰어내리려고 만약 내 목숨 줄이 끊기잖아요. 네. 죽을랑 말랑 그럴 때 후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생각이 그 메시지가 계속 저는 누군가한테 계속 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딱 죽으려는 그 순간에 후회가 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죽는 사람만 손해인 거고
살아서 있는 사람들 어차피 죽은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본인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되게 많이 사업이 실패했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절망스러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네. 많을 네. 건데 사실 내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수십억 뭐 수백억 가진 재산 다 날렸으면은 이게 사실 절망이라고 할 수 있죠.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가족들이랑 그냥 차라리 멀리 뭐 경기도 뭐 강원도가 됐든 간에 외곽 지역에 혼자 가셔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가셔가지고 자그마한 빌라에서 새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또 행복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고 또 기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시는 거죠. 아, 그렇죠. 참 어렵죠. 근데 내가 좀 사업이 실패해서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차가 없이 버스를 탈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아파트 살았으면 작은 초라한 빌라에도 살아야 되는 거고 옛날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내가 해야지 어떡해요. 근데 그런 갭이 너무 큰 거죠. 정말 내 호화스럽게 마냥 정말 좀 부자처럼 사셨던 분들은 그 갭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하시고 현실에 아까처럼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을 만족해야지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지 절대 끈을 놓아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그 마음과 꿈이 핵심이네요. 핵심. 근데 그 상황이 되면은 마음만 보더라도 아, 빚도 많고 내가 여기서 뭔가 다시 시작하기에도 뭐 막막하고 할 것도 없고 맞아요. 정말 이게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이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 맞아요. 그것만 보이잖아요. 딴 게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약간 무력감 거기다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상황이니까 꿈도 생각이 하나도 안 들겠죠.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좀? 네, 진짜 자살을 저도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죽지? 네.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네. 한 방에 이렇게 죽어버리지? 네. 계속 한 몇 주 동안은 계속 자살이요, 자살. 인터넷 찾아봐도 자살. 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이걸 생각을 하다 보면 한 번 사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괜히 그냥 더 부정적인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은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모티브가 생기. 더라도 알아채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그때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차라리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이 대학병원을 그냥 때려치워버리겠다라는 생각에 아까웠죠. 사실은 놓고 싶지 않았죠. 그쵸. 하지만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그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동네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짐을 싸서 멀리 이제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다른 동네에 혼자 가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힘들죠. 그 끈을 놓아버린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것도 사실 용기인 거고 사실 간호사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뉴스 보면 저희 간호사 후배들도 죽고 이런 경우 보면은 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태움이구나. 정말 많이 외로웠을 테고 힘들었을 테고 내가 이것까지밖에 안 되나 되게 자존감도 엄청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니까 그냥 그 병원을 그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병원, 그 사람이 내 평생의 전부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버리면은 다른 게 보여요. 내가 아까 사업에 실패하신 분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정말 저 다른 외딴 뭐 빌라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시작하자 이러면은 어떻게 상황이 닥치게 되면 방법이 생기거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다. 할 줄 할 게 없으면 아파트 건설 공장 가셔가지고 노가다라 그러죠.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방법이 생깁니다. 왜 안 생겨요?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 도망쳤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환경을 바꾸신 그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은 그 병원 그만두시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내가 뭐 갈 데도 없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제가 그때 일산에 네. 살았거든요. 네네. 일산에 살면서 이제 네. 내가 어디 갈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끝에가 산으로 똑같이 끝나는 안산으로 왔어요. 아무 생각이 없던 거죠. 다시 짐을 싸서 대구에 가자니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될까 봐서 안 되겠다. 도망을 가서 안산이라는 곳에 땡뚱맞은 곳이죠. 가가지고 자취방 하나 허름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요양병원 열심히 알아봐서 요양병원에 이제 입사를 했죠.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그냥? 바로 알아봤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환경만 그래도 바뀌어도 그게 딱 이제 뭔가 의지나 에너지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나 봐요. 근데 환경을 딱 바꾸고 나서 처음엔 어려워요. 내가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생각에 한동안은 되게 많이 힘들죠. 바꾸자마자 야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내가 바뀌어진 상황에 내가 좀 적응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것들이 되게 눈에 되게 많이 보였어요. 아까 뭐 어르신들의 정말 따뜻한 눈빛, 뭐 행동, 거기서 우리 신랑도 만났고, 그러니까 다른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신랑한테도 그래요. 내가 그 힘들게 이렇게 멀리 돌아서 이제 온 게 당신 만나려고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바뀐 그 환경에서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내 가족이 생길 거라고 저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인생이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그 결손 과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결손 과정에서 지금도 사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게 자라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죠. 사실 어떤 뭐 사건이나 사고를 치더라도 똑같이 이제 아빠 엄마 다 있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뭐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뭐 아빠가 없이 자란 아이다 그러면 본기 없어가지고 되게 그렇죠. 아빠가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마치 싸가지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사실 그런 말들이 그 아이한테 정말 더 큰 상처가 되게 많이 되는 거고 그 아이가 아빠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사고를 쳤다라는 그 선입견은 굉장히 많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결손 과정에 자라는 아이들한테 그냥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너가 이제 엄마가 없어가지고 아빠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비겁한 본인의 합리화거든요. 엄마가 없더라도 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아빠가 없더라도 나는 뭐 성공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잖아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만약 옆에서 또 누군가가 야, 아니 엄마 없잖아 에이, 불쌍해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닥쳐라는 얘기를 그냥 자신당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커져야 돼요. 본인이 커지려면 본인이 스스로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되게 좀 되게 아빠 엄마 다 계시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친구들보다 조금 많이 속도가 느린 건 당연해요. 조건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부터 인정을 하시고 그 차이를 내가 따라잡으려면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십 배 수백 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본인을 포기하지 마시고 요즘에 친구들 보면 술 먹고 다니고 막 이리저리 막 인생 이제 지금 내가 태어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비행 청소년이죠. 그렇게 막 그냥 막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안타까워요. 언젠가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고 나면 후회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결손 과정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선입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 엄마 없는데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거죠. 놀라는데 사실은 내가 엄마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저희를 되게 많이 대했었고 엄마가 없는 주제 이런 얘기를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눈빛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선입견을 또 나를 이제 바라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 김민소라는 사람 이 자체로 난 평가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속였죠. 속였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죠. 내가 지금 나이가 43살이거든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누구한테도. 내 아이를 놓고 내 아이 친구 이제 엄마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얼마나 예뻐했으면 이렇게 예쁘게 자랐냐고 말도 이렇게 잘하고 엄마가 얼마나 잘 키웠으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제 내 아이가 되게 좀 괜찮게 잘 크고 있거든요. 주도적이고 되게 바른 아이로 크는데 주변에 내 아이가 이제 주변에 친구 엄마들 있잖아요. 친정엄마가 엄마를 얼마나 잘 키웠으면 이제 본 게 있네. 친정엄마한테 본 게 있으니 자기 애를 저렇게 잘 키우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저 엄마 없이 자랐는데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해주고 싶더라고요. 엄마 없이 자랐는데요. 저한테 대놓고 결손 과정에 대한 이제 흉을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고 모르고 되게 많이 상처죠. 선입견이 굉장히 그만큼 무서운 거랍니다. 그렇죠. 선입견 있죠. 선입견을 안 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게 결손 가정의 자녀다 하면은
모든 이제 원인을 다 걸러대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네. 혹시 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해주고 싶은 말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세상에서 가장 이제 누구나 똑같이 이제 주어지는 게 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이란 것과 그리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 네. 그 내가 부자라고 해서 뭐 시간을 더 주거나 두 번 살게 해주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을 되게 허투루 보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이 되게 많이 허투루 이제 막 보내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낮잠 자고 뭐 친구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하루 24시간을 홀랑 진짜 내가 뭐 했나 싶을 정도로 다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사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되게 쪼개서 되게 많이 열심히 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오래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서 그 시간을 내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됐을 때, 내가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내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쓸데없이 살진 않았구나.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눈을 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쓰시길 바랍니다.